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의 쉬운 이해를 위한 무료 나눔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배관을 얘기할 때 304, 316, 347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스테인리스 배관을 얘기할 때는 304, 316 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플랜트 현장에서 카본 강은 A106을 제일 많이 사용하죠? 스테인리스 강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A311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A312 중에서도 포함된 합금 성분이 조금씩 달라서 그로 인해 재질이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요. 이때 동일한 강 종류에서도 조금씩 다른 재질의 성격을 아스메와 ASTM에서는 그레이드 혹은 타입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P넘버와 그룹 넘버가 동일하더라도 조금씩 다른 성격을 그레이드 혹은 타입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 거죠. 하나씩 보시면 304는 18%의 크롬과 8%의 니켈을 함유한 대표적인 내식성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여기에 2%의 몰리브덴을 더 첨가하면 304보다 더욱 내식성이 우수한 316이나 317이 됩니다. 티타늄과 니오브가 각각 들어간 321과 347은 5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사용 시 내식성을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이제 A312와 A358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A312는 배관 제작 시 용접 심의 없이 제작을 하거나 혹은 용접봄을 사용하지 않는 전기저항 용접으로 만들어진 배관을 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A358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접봄을 사용해서 제작된 배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시면 A358 배관 같은 경우 배관 길이 방향을 따라서 배관 두께보다 두꺼운 용접 이음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아시는 것과 같이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부식에 대한 여러 종류 중 피팅이라고 하는 공식에 대한 부식 저항성을 나타내는 PIN 지수를 많이 언급하는데요. 강 종내에 포함된 내식성을 향상시키는 원소들로 계산된 값이며 이 PIN 지수는 값이 높을수록 내식성이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종별 PIN 지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수의 설비나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되는 스테인리스 강의 경우 특정값 이상의 PIN 지수를 요구하는 발주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래요. 어떠셨나요? 스테인리스 강 타입별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304, 316, 317, 31, 347이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